이어지는 경기는 아, 김영주 선수 대 네마툴라 선수입니다. 네마툴라 자리퍼. 자, 네마툴라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은 킥복싱과 태권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 키는 182고 리치가 194네요. 네, 굉장히 있네요. 네마툴라 선수는 TNC 아마추어 대회에서 1승 1무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킥복싱 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네마툴라 선수였는데 또 운동을 하다 보면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정말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에 빠지거든요. 예. 그거를 잘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선수가 되냐 아니면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결국에 또 포기하는 선수가 되냐 이렇게 또 이제 부상을 당하면 선수들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네마툴라 선수는 스파링 도중에 무릎 내측인 데가 파열되면서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었고요. 제가 예전에 내측부 인대가 파열돼서 6주 동안 다리를 토끼부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쪽 다리가 근육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정말 할아버지 다리처럼 됐었거든요. 깁스 하면은 이제 양쪽 다리의 굵기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6주 동안 다리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죽는데 정말 재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영준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네, 머리를 귀염귀염하게 묶으셨네요. 네. 여성 팬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되지 않을까요? 정수리 쪽에 야자수 한 그루가 동남아에 올 듯한 그렇습니다. 김종만 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정기수 씨와 남창 씨도 함께 좀 와주셨네요. 예. VIP석을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예. 꽤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요즘 또 연예인들도 다 남자 아닙니까? 남자들은 다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TFC 대회도 뭐 격투기 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연예인들도 많이 관람을 하고 있는 대회로 저러다 피아 끓으면 여기 데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런가요? 모르는 거죠. 네. 예, 사람들이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중에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사실 제가 뭐 챔피언을 했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 한 번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두 선수 간략하게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은 네 번의 맞대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마툴라 선수는 TFC 데뷔전을 치르겠습니다. 나이는 6살 김영준 선수가 더 많고 신장은 4cm, 네마툴라가 5위, 그리고 리치도 11cm 5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This match is in the TFC welterweight division. Introducing first. 자 이제 베이스를 보면 이제 또 타격대 조지스니까요. 김영주 선수는 택다운을 시도해서 자기 영역으로 이제 그라운드로 끌려가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자리퍼브 선수는 아마 그래플링이 준비가 된 선수면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 베이스로 봤을 때는 아마 타격이 강점인 선수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아마 넘어가서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따라서 이제 오늘 경기가 승패로 갈려질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네마툴라 선수였습니다. He stands 178 centimeters tall, weighing in at 76.6 kilograms, a jiu-jitsu, fighting out of Kim Jong-man Gym, Kim Hyang-ju. 주짓수를 앞세운 김영주 선수입니다. This match will be refereed by Dimitri. 이번 경기에서는 또 어떠한 경기가 펼쳐질지 김영주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네마툴라 선수는 우즈벡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국가대항전처럼 아, 그렇죠. 예. 동유럽 선수들이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게 딱 보여주듯이 몸이 굉장히 좋아요.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김영주 일단 여유로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상대를 견제하고 있는 네마툴라.
턱에 걸렸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이거 KO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이었는데 예. 어 맷집이 좋네요. 지금 맷집이 좋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어 굉장히 묵직한 소리가 났었거든요. 이렇게 앞차기로 턱에 들어가면 정말 KO가 번번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타이밍이랑 너무 좋았는데 어, 아쉽네요. 이게 사실 KO로 쉽게 딱 끝날 수 있었는데 어 네마툴라 선수가 맷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끌어왔습니다. 김영주 끌어안으면서 계속해서 택다운 시도하고 있는데 잡아챘습니다. 어, 그러나 반대로 됐습니다. 네, 깔리고요. 반대로 됐고요. 네. 왼손 파운딩 김영주 네,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뱅을 잡으면서 네. 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목을 조르고 네, 있습니다. 네, 손에 들어갔는데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목을 조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르고 네, 있습니다. 타임아웃 탱다운입니다. 네. 경기 끝납니다. 지금 주짓수의 움직임에서 김영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밑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그 네메툴라 선수가 엉덩이를 세워서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김영수 선수가 그립을 풀리지 않고 다리를 차면서 백으로 그걸 다시 연결을 시켜서 결국에 추가까지 성공을 시켰는데 어, 굉장히 주짓수적으로는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앞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거의 KO 나오고 이상하지 않은 시합이었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뻔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립 풀리지 않고 여기서 차가지고 다시 백으로 타가지고 예. 어, 한 번에 척크로 연결시켰습니다. 아 완벽하게 그립까지 다 걸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리얼 네이키드 쇼크의 레드 코너 김영주 선수의 승리입니다. 1라운드 TKO 승리. 리얼 네이키드 쇼크로 승리를 따내는 김영주 선수입니다. 1라운드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따내게 되는 김영주 선수였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김영준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오늘 뭐 타격도 약하지 않다, 뭐 주짓수도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다음 시합 때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머리 스타일 따라서 귀염귀염하시네요. 네, 귀염귀염. 네. 경기를 좀 치르고 나니까 야자수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밑에 잔디도 좀 많이 커졌네요. 예. 뭐 스타일이 흐트러지면 뭐 어떨까요? 승리만큼 그쵸. 기분 좋은 게 선수들에게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순간만큼은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게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예. 지금 얼굴이 너무 깨끗한 채로 승리를 했어요. 사실 앞면에 한 대도 안 받고 승리한 것 같아요. 예.